이번 강의에서는 에너미를 배치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목록 중 아래로 이동합니다. 적으로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127, 130, 133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하이어라키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같이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니 각각 선택해야 합니다. 이 비행선을 적으로 만들 것이고, 화면 위에서부터 좌우로 이동하면서 한 칸씩 내려보낼 것입니다. 이름은 각각 enemy 0부터 2로 변경합니다. 트랜스폼으로 이동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enemy 3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Rigid Body 2D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그래피티 스케일 값은 0으로 프리즈 로테이션에 체크하여 회전하지 못하게 설정합니다. 이제 에너미를 이동시키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하고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에너미라 정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등록된 에너미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에너미 스크립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리지드 바디 2D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밑줄이 생겨 변경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이니 New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이동 속도를 조절할 플룹 변수인 Move Speed를 작성하고 10으로 초기화합니다. 속도에 따른 조절을 해야 할수 있으니 Inspect에서 조절할 수 있게 Serialize Field를 추가합니다. 게임이 실행되면 Rigid Body 2D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게 Get Component 함수를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합니다. 에너미의 이동을 구현할 에너미 무브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Rigid Body 2D에 Linear Velocity에 Move Speed를 대입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정해야 하므로 함수의 인자 값으로 Vector2의 값을 받아오고 이를 Move Speed에 곱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방향 값을 설정하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Update 함수에서 매 프레임마다 이동이 호출되게 enemy move 함수를 작성하고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vector down 값을 입력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위해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enemy는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hierarchy 창에 동일하게 값을 적용하기 위해 enemy를 전체 선택하고 move speed 값을 12로 변경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너미의 움직임은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 조금 내려오다 잠시 멈춘 다음 다시 이동하고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에너미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무브 스피드 값은 아까 12로 설정했기 때문에 10에서 1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변함없이 고정으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제거하고 콘스트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콘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해당 값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설정한 값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조금 이동하다 멈추도록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설정할 플룹 변수 move timer를 작성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update 함수에서 enemy move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행되도록 위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move timer 변수에 타임의 델타 타임을 빼서 대입해 줍니다. 조건문인 if를 작성하고 move timer가 0보다 크다면 return을 작성해서 이 아래로 코드가 실행되지 않게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조건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제 enemy move 함수가 호출될 것입니다. 이때 move timer의 값을 2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start coroutine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t coroutine 함수는 반복적으로 코드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함수로 필요한 순간에 반복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실행되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를 우리는 coroutine이라 부릅니다. 때에 따라 invoke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coroutine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coroutine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필수 조건이 있는데 IEnumerator라는 반환형 함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시스템에 컬렉션을 선언해줘야 합니다.
I 이너멀레이터를 작성하고 그 뒤로는 일반 함수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름은 wait2stopMove라고 정하겠습니다. I 이너멀레이터 함수를 이용할 때는 yieldReturn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약속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yieldReturn 뒤로 어떠한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이며 이 중 new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waitForSecond를 호출합니다. 이는 몇 초를 기다리겠다라고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waitForSecond에 인자값으로 시간을 추가하면 되는데 waitToStopMove에서 인자값을 받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루틴은 yieldReturn을 기준으로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 yieldReturn 위에 작성된 코드가 계속 실행되고 조건이 성립되면 yieldReturn 아래에 작성된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제 조건이 성립되면 rigidbody2d의 linear velocity 값에 vector2의 제로 값을 대입해서 정지되도록 합니다. 다 작성하였으니 이제 start coroutine 함수 인자값에 wait2stopMove 함수를 호출하고 이 인자값에 0.1을 작성하여 시간을 정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enemy가 일정 시간 내로다 정지하고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동을 구현하였으니 enemy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enemy를 전체 선택하고 transform의 포지션의 x값을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 enemy를 prefab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space 폴더에서 새 폴더를 생성하고 prefab이라 정하겠습니다. 이 폴더에 prefab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nemy를 선택하고 prefab 폴더로 드래그합니다. 그럼 이렇게 prefab이 생성되며 hierarchy 창에서 보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나머지 enemy도 동일한 방법으로 prefab을 만들어줍니다. 이 prefab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설정한 오브젝트를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prefab 내에서 수정하여 적용한 설정은 hierarchy 창에 배치되어 있는 동일한 prefab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동일하게 수정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오브젝트라면 이렇게 prefab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수정하여 적용하기에도 편합니다. prefab으로 다 만들었으면 hierarchy 창에 있는 enemy는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배치하는 것이 아닌 코드상에서 따로 생성해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동과 prefab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